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8강 2번 무관한 문장 찾기. 당연히 무관한 문장은 다뭘 해야 되니? 첫 번째 문장 제대로 읽어야지.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 자, parenthood has become a more intense and expensive experience. parenthood 바로 부모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은 has become more intense. 더 강렬하고 비싼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첫 번째 문장이 주제지. 주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 주제 맞아. 이거 주제야.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더 강렬하고, 그러니까 더 치열하고, 그리고 더 비싼 경험이 되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갈 거다. 자, 오늘날의 부모들은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자, 여기 devote A to B 할때이 to는 전치사다. 전치사.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와요. 자, 뭐에? 바로 parenting enterprise, parenting 육아 어떤 사업, 그지? 육아 사업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바칩니다. 뭐보다? 바로 earlier generation, 더 이른 세대들이 그랬던 것보다. 이건 뭐 대동사지. 받는 게 당연히 devote를 받으니까 이렇게 두 동사로 대동사가 왔다. 자, 그리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it is estimated, 그것은 추정됩니다. 가져오신 조언에. 자, 뭐라고 추정되지? 바로 residential mothers. residential 하면 거주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거니까 늘 집에 상주하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상주하는 엄마와 그 아빠들은 지금 보냅니다. 뭐를 비교급 앞에 이렇게 50% 있으면 얘를 수식하지? 그러니까 50%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랑? 바로 그들의 아이들이랑. 언제? Then they did. 이것도 대동사. 바로 spend를 받지? 그 1975년에 그들이 보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옛날 1975년에 부모가 누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자, 뭐하다? 50%나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고 추정이 된대.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더 강렬하다. 그 다음에 아마 또 이제 비용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계속 들어가 보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환원인데 아이들의 관찰, 뭐해? 그들 부모의 관찰은 어디에서? 다양한 맥락에 있어서의 그들 부모의 관찰은 얘가 주어지. can influence 아이 자신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 기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부모가 된다라는 게더 치열하고 비싼 경험이다는데 완전 생뚱맞은 얘기였다. 자, 이거 먼저 표시하고 가자. 자,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았지. 그럼 계속 해볼게. 과연 계속 논지가 2번 다음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According to 2008 figures, 바로 2008년도 수치에 따르면 어디로부터? 미국의 어떤 Department of Agriculture, 바로 농무부, 미국의 농무부로부터의 2008년 수치에 따르면 평균 가족은 소비합니다. 22만 1,190달러를 각각의 아이에. 그지? 그런데 그것은 오른 것입니다. 언제? 1960년대의 18만 3,509달러로부터 올라간 것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돈더 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하고 딱 떨어지지 않니?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as parenthood is starting later. 자, 부모 시기가 좀더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이거 병렬이다. 병렬이야. 이건 문장 병렬이야. 부모 시기가 더 늦게 시작되고 사람들이 더 적은 가족들, 그러니까 핵가족이지. 그런 핵가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렬한 경험, 그 치열한, 뭐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그 치열한 경험이, 집에서의 그 경험이, 얘가 주어다. Now covers 뭐야? 그더 작은 부분, 그 어른 삶의 과정에 더 작은 부분을 뭐야? cover 덮습니다. 이러니까 더 작은 부분을 다룹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 뭐보다? 그것이 한때 그랬던 것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 자, 부모 시기가 더 늦게 시작된대. 왜? 결혼을 늦게 하잖아. 그지?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적은 아이를 가지고 있대. 그지? 그런데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있대. 그러니까 그 어떤 강렬한 그 경험, 부모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부모가 되는 거지. 그러한 강렬한 치열한 경험이 뭐 한다? 그러니까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야. 어른 삶의 과정에서 옛날이 그랬던 거보다.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실제적으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주제 문제 나오기는 너무 쉽잖아. 그냥 주제는 이거잖아. 부모 시기가 너무 치열하고 비싼 경험이다. 이 얘기니까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고, 혹시 어휘 문제 조금 조심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부모 시기가 더 늦게 시작되고 더 적은 가족을 가지고 있고 더 오래 산다. 이거는 뭐말 그대로 현대 부모들이 가지는 이런 특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치열한 어떤 경험, 부모가 되는 그러한 경험이 더 적은 부분, 더 적은 어른 삶의 과정에서 더 적은 부분을 이제 차지한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뭐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뭐 아주 어려웠던 질문은 아니니까 그냥 이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